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42번째입니다. 장별 강해로서는 오늘까지 요한계시록 강해가 마지막이 되겠고요. 덧붙여서 보너스를 더 읽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으로의 초청과 최종적인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책의 어떤 그 제목을 붙이자고 한다면 계시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고 편지의 책이에요. 서신의 책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계시, 환상이나 시각적 이미지로 어떤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수많은 이런 그 환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예언, 장차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해 갈 것인가, 그런 예언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데 편지 형식을 땄어요. 편지 형식을. 편지 형식은 뭐냐? 누구에게 라고 하면은 인사말을 하죠. 인사말을. 그 다음에 본론을 쓰잖아요. 처음부터 아버지 돈 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에? 무슨 계절에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렇게 인사말 잘 써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있기에 제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좀 쓰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붙여준 용돈을 잘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버이날 행사를 위하여 돈을 쓰다 보니 돈이 부족하오니 얼마만 붙여주시면 고맙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본론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내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결론, 이렇게 인사말 한다 이 말.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릿말, 본론, 그 다음에 끝맺는 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끝맺는 말이에요. 끝맺는 인사 같은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럼 인사고 본론은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이고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시작하는 말 첫인사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서신으로 구분한다면 오늘 우리 끝맺는 말에 속한 부분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예언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추신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은 끝났고 이제 너가 이것을 바란다라는 권고와 당부의 말, 권고와 당부의 말로서 이 예언의 책으로서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계시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이 시간에는 끝맺는 말이 과연 무슨 권고와 무슨 당부, 무슨 경고가 들어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알면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끝맺는 말이다. 그런데 이 끝맺는 말을 찬찬히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세 끝맺는 말이 나와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22장 6절에서 12절,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천사가 당부하는 말, 끝맺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끝맺는 말을 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보여주신 그 당사자시죠. 계시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의 말, 권면의 말, 끝맺는 말을 12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예언의 책을 쓴 사도 요한이 끝맺는 말,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부분으로 오늘 끝맺는 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맺는 말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이 약간의 애매하게 제가 표현이 돼서 정확하게 좀 짚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성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도시, 이 도시가 어떻게 되었나,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천국의 핵심 본부죠. 천국의 본부, 가장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나,
라는 부분에 관하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잘못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걸 우선 교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예, 마무리를 정확히 짓는데 성전을 제가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지난 주간의 설교인데 그 부분에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천국에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에 관한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성전을 다시 보지 못했다는데 그전에 성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 어떻게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는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끝맺는 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예루살렘 도시 성의 모습에 관한 묘사에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 얘기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천국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강은 생명강이고 그 다음에 바다는 유리바다고 그 다음에 산들 높은 산이 있고 그렇죠? 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 천국의 한 가운데가 새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 시티가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성은 네모 반듯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입방체라고 했잖아요. 1만 2천 스타디온 예, 1만 2천 2,400km 1만 2천 스타디온에 이런 그 정방형 입체처럼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성벽은 이 도시의 성벽이 있는데 성벽은 144 규빗 약 70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네모로 세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이 벽이 서 있는데 이 성벽이 서 있는데 이 성벽에는 각자 세 개의 문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진주문이라. 여기에 진주 하나로 문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주문이 세 개씩 동서남북에 있어서 12개의 문이 있고 그 12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은 기초석이 놓여 있다고 그래요. 기초석 12 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12개의 보석이었죠. 벽옥부터 시작해서 자수장까지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 위에다가 144 규빗 되는 성벽이 서 있다는 거죠. 이 12 기초석, 이 보석은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12 사도들과 12 지파, 12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12개로 나눈다 한다면 그 12개로 나눈 사람들이 결국에 이 성을 통하여 동서남북의 성문을 통하여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한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 한다 있다겠죠. 그게 무슨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니까?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로부터 이사야 6장이나 다니엘 7장 보면은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하얀 옷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그러잖아요. 가득 채워. 예, 가득 채웠는데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부터 뒤로 24 보호자가 있다겠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의 12사도의 대표들이 앉아있어요. 구약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요셉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 읽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베드로인지 바울인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쭉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24 여기에 그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 바깥쪽으로 둘러 수수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놓여있다 했죠. 생명책이. 그래서 예, 생명책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지만 그가 나중에 회개치 안에서 죄를 짓고 방탕하거나 주님 부인하게 되면 죽을 때 그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죽을 때 생명이 떠납니다. 그래서 지워진다라는 그 생명책이 놓여있고 보좌 앞에 또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을 무슨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라 얘기했고 이 생명수에
좌우로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강 이 강이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데 이 강을 좌우로 길이 있고요. 이 길하고 이 강 사이에는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달마다 12번에 과일을 맺는 그 생명나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여 만국을 행복하고 다시 기분 좋고 아주 평안하게 만드는 어떤 그 나무 잎사귀 그런 효과가 있다겠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잠깐 봅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2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찬찬히 보세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문들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서 성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묘사할 때는 이 성 안에 생명강이 있고 생명길이 있고 정금길이죠. 이거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 정금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난주에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를 만약에 공간적으로 이 지구에서 뿅 올라가서 이 수금지와 목도 천혜명 여기 있는 이 우주를 이 은하계를 떠나서 초광속으로 날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나오는데 그 셋째 하늘에 갈 때에 저 멀리 예루살렘 시티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티가. 예루살렘 시티는 더 이상의 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 안에 빛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등불이고 하나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밝고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 우주는 컴컴한 장소잖아요. 이 컴컴한 장소에서 천국을 향해 날아가면은 환한 천국이 보이는 거 아시겠죠? 거기에 한 가운데가 예루살렘 성이 그 빛이 아주 그냥 그 반짝이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먼저 무엇부터 보냐? 성에 들어가기 전에 생명나무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성문을 통과하여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면 성 밖에 있는 생명강의 좌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생명강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먼저 생명나무, 정금길과 생명나무, 생명강을 먼저 바라보고 가고 그리고 그 동쪽의 문으로 간다면 그 동쪽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묘사된 것은 제가 묘사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잘못 얘기다. 이것은 왜 요한계시록의 22장 14절을 보니까 이게 다르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도 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채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문을 통과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두 가지로 나와 있어서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으면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22장 14절 그들이 생명나무에 먼저 나아가고 그 다음에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생명나무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시티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생명강이 있고 그 생명강이 흘러서 나중에 유리바다를 이루게 되고 그 유리바다를 바라보며 성도들의 집이 천국의 큰 높은 산 위에나 이런 데다가 성도들의 집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수만 가지 개나리꽃부터 시작해서 수만 가지 벚꽃이고 이 꽃들이 다 피고 있고요. 그 나무들이 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 잠자리, 무슨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사슴 뭐 이런 동물까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새나 그 동물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가보면 알아요.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일이지만 차이가 하나는 거기에서도 어머 이금선 집사님 오셨어요. 환영해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날아가는 나비가. 그래서 어머 안녕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동물을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천국에서는 동물 잡아먹지 않아요. 어떤 이 옛날 토마스 주남여사 그 지옥 갔어요. 토마스 주남여사가 천국에 가니까 물고기 요리해 먹더라. 그런 일 없어요. 천국에는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 과일을 먹는 것이지. 에? 포도주를 마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과일 생명 과일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과일과 포도주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을 먹는 것이지 짐승을 잡아가 요리해 먹지 않아 천국에.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그런 천국의 환상을 봤다 그 가짜를 본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천국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건 잘못되었다는 거. 그래서 생명나무가 예루살렘 도시 밖에 있다는 거. 예,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두 번째 성전입니다. 자, 21장 22절을 봅니다. 21장 22절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됐습니다. 이때 성 안에 성전을 봤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21장의 22절에만 이런 얘기 나오지 그전에는 성전이 있다고 나와요. 있다고. 자, 먼저 봅시다. 우리가 약속부터 봅시다.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봅시다.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곧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전이란 말이 나와요. 자,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다시는 그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갈 일은 없다 그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7장 보세요. 7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셨다. 여기에 성전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이 뭘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요? 또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15절 한번 볼까요? 1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다. 여기도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전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전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성전이 또 15장에도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15장 또 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1절에 나와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런 식으로 성전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 자 보세요.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준 대로 지은 거예요. 자, 출애굽 25장을 볼까요? 이 땅에 성전 있잖아요. 성전, 성막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지금 모세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지은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을. 자, 9절입니다. 8절, 9절. 출애굽 25장. 모세가 이 땅에 지었던 성막과 성전, 나중에는 다윗이 이제 성전을 솔로몬으로 해서 짓게 되죠. 성막을 봅시다. 자, 8절 9절입니다. 25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그냥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까지도 다 천국에 있는 것을 본따서 지은 겁니다. 에덴 동산도 천국에 있는 것을 본따서 지은 거예요. 다 본따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성전이 있던 것을 가지고 본따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성전이 있으려면 자 성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은 크게 이렇게 그 네모 테두리가 있고요. 예,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지 기둥이 있어서 바깥과 안을 구별하는 기둥이 있고요. 거기가 휘장 같은 장막이 쳐 있어요. 그 안에가 뭐가 있냐?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와요. 그 안에 보면은 성소 지성소가 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왼쪽에 일곱 금 촛대가 있고 가운데가 향단 있고 오른쪽에가 떡상이 있습니다. 12대 떡을 진설한. 그 다음에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을 넣어놨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기를 보게 되면 그게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첫 번째 9절 9절 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번제단 제단과 분향단 향단 제단이 있어요. 두 가지 제단인데 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제단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온 이 제단은 번제단 제단 같아요. 왜? 번제단에서 그 어린 양이 죽잖아요. 번제단에서 향단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들이 나중에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은 분향단일 가능성도 있으나 뭐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인데 번제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 성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번제단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장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7장 7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 성전에서 섬기는데 8장으로 넘어옵니다. 8장 3절 보면 여기는 분향단이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6장 9절에는 번제단 같고 여기는 분향단 같아요. 자, 8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에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금제단은 향을 사르는 곳이니까 당연히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렇죠. 분향단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봅시다. 18절을 더 볼까요? 1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이거는 여기도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번제단인지 아니면 분향단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똑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번제단이나 분향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존재하려면은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금 촛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촛대는 1장에 나와요. 봐봐요. 1장에. 자, 1장 12절. 1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 성경책이 달아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안 보여. 뭐라고 돼 있어요? 돌이킬 때인가요? 네, 돌이킬 때 내가 기억하건 돌이킬 때인데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일곱 금 첫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지금 이 성경에 성경에서 가르쳐 준 성전과 그다음에 우리는 지상의 성전은 딱 모아 있잖아요. 거기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그다음에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딱딱딱 모아 있는데 천국에는 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이제 추측과 결론입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도시예요. 예루살렘 시티가 성전이에요. 그 여기 안에 번제단도 있고 여기 안에 향단도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뭐냐?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 그리고 아까 분향단도 있고 그다음에 일곱 금 초대도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집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예루살렘 시티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지성소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기에 자 그 성소를 들어가나 지성소를 들어가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낮에는 휘장을 열어놔서 거기에 활동하도록 하지만 밤이 되면은 이 일곱 금 촛대에다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떡을 차리거나 향단에다가 뭐 분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켜야 되는데 천국에는 뭐요? 뚜껑이 없잖아요. 뚜껑이 이 성막은 뚜껑이다. 이거 일곱 다섯 개의 겹으로 돼 있는 이 뭐 염소털 붉은 무드리 수양해가지고 뭐 청색자 송색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빛을 비추니까 천국에는 따로 햇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빛으로서 성전 자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말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성전이고 이 성전의 한 중앙에 있는 지성소가 곧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다. 라는 것에 예루살렘 성의 모양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지난주 얘기를 못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결론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결론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22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자, 6절부터 나갑니다. 또 그가, 이 그는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인 천사예요. 21장 9절을 볼까요? 2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천사입니다. 22장 6절입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지금까지 한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주 곧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까지 천사들이 나와서 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다 이 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예언서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곧 1장 1절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1장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하여 알게 하신 것이라. 예. 그렇듯이 이제 끝날 문입니다. 인사말에다가 처음에 인사말 천단만 했는데 이제 끝 인사말에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죠. 인사말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여줬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여섯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여섯 번째 복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입니다. 분사 현재니까 지키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666표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짐승의 표? 에? 받지 말아야 되겠죠? 에, 끝까지 성도들이 인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음녀에 참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큰성 바벨론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속히 오리니는 꼭 미래형처럼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직접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현재 속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주님은 오고 있어요. 오고 있으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 속에 있기 때문에 올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올 것이지만 주님은 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밖에서 다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은 내가 지금 신속히 가고 있다. 근데 아직도 안 오시고 있죠, 지금. 몇 년 됐어요? 예수님 가신 지? 2000년 가까이 되어버렸어요. 2000년.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으니 33년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오시고 있어요. 네. 왜 안 오실까요? 네? 왜 안 오실까요? 천국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숫자가 있는데 안 참가야지. 순교제 숫자가 아직 안 찼어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전도해야 돼. 주님 오시게 하시려면 뭐예요? 빨리 전도해야 돼.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1장 3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장 3절을 또 볼까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예언의 말씀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읽어주는 사람이 낭독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앞에 회중들이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걸 듣고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읽고 듣는 것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이제 뭐예요? 마지막에는 22장 7절에는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들었으니까 이제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각 교회 일곱 교회 가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 백날 첫날 얘기하지 말고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뭘 지켜야지. 기도에 참 좋겠다 말만 하지 말고 기도에 나와야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나 요한인데 내가 들었고 보았을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내 형제들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까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 아들들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지만 천국에서는 또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도 종이고 우리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형님, 그럼 돼요, 안 돼요? 에? 형님이라고 예수님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에? 이 땅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형님처럼 생각했어요. 사도 요한이 나이도 적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래서 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찔벅찔벅 하면은 물어보고 누가요? 사도 요한이 품에 기대어 항상 예수님 곁에서 어리광 부리듯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형님처럼 생각했는데 죽고 나음부터는 형님이라고 생각해요? 주 하나님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주 하나님으로. 요한 1서 5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그분은 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나 사람이나 천국에 가면 종의 신분이고 또한 이 종도 종의 신분인데 만약에 이 천사를 경배하면 안 돼요. 천사를 경배하면 모든 상급이 사라집니다. 천사를 숭배하게 되면은 이것이 천사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사탄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숭배함을 받고자.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아닌데 골로새서 잠깐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아 18절이네 18절 가끔하다 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2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보니까 천사 숭배하면 안 돼요. 자, 23절을 그 밑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옷 육체 따르는 데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게 되면 그렇다 해서 경건해지는 거 아니고 이거 망하는 거예요.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종이니까 숭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방하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듣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짐승이 누군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기는 자가 되어 죄와 싸워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으로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인봉하지 말라. 때가 뭐요? 때가 가까우니라. 자, 요한계시 1장 3절을 다시 볼까요? 1장 3절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세상에 2000년 전에도 때가 가깝다고 그랬대. 이게 AD 96년에 기록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60년 뒤에 기록됐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때가 가깝대요. 하나님의 때는 얼마나 먼 때가 고무줄 늘어주기인지 무슨 좌우지가 엄청나게 긴가 봐요. 어쨌든 주님은 빨리 오고 싶어.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두 묶음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이 두 묶음이에요. 어떤 쪽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의롭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대로 놔두라 그런 거 뭐예요? 곧 심판이 임하는데 이대로 있었다가는 망하게 되니까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곧 심판이 임하고 때가 가까운데 이게 뭐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도 현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보라 내가 신속히 가고 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2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원문을 좀 번역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각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가 있는 것처럼 갚아주도록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만은 여기에 상은 그냥 잘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고요. 이 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근상, 우등상 뭐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임금이요 몫입니다. 목 일한 데에 대한 싹십니다. 싹 보상이라는 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을 내가 보라 내가 신속히 가고 있다.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돼서 천국 집을 지어집니다. 천국 집을 의리의리하게 잘 짓고 높은 집을 지으려면 여기서 많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으니까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고 시장을 끝내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이분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속히 가고 있다, 나는 이것이다 얘기했는데 나가 누구냐고 16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는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한 분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 1장 8절을 볼까요? 요한계시 1장 8절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파 오메가라는 분이 나는 예수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뭐냐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어느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째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신 분은 또 예수님.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를 하신 분은 주 하나님. 결국 예수님이 누구다? 할렐루야.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네요. 예.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은 처음에 말이에요. 여기서 예. 시작 마침이다. 이것은 처음 나오는 말인데 똑같은 의미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는 알파는 야, 알파벳 헬라 알파벳 첫 글자고 오메가는 끝 글자예요. 알파 베타 감마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이렇게 해가지고 오메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마지막 처음과 끝이 그냥 마지막이란. 근데 21장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자 21장 가봐요. 5절과 6절 21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으로 했던 분이 22장 13절에 누구였어요? 나 예수였죠. 근데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가 보좌에 앉아 계세요? 대한민국의 99% 그리스도인들이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뭘 몰라요. 99.9%가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에 여러분들은 뭔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뭔 축복을 받았는지 옆 사람이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뭔 축복을 그래 받으셨나요? 시작. 99.9%가 모른다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그래.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래. 지금도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 상징적인 표현, 보좌 우편에 있다가 오신다고 그래요. 사도신경도 그렇게 잘못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아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의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고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을 봤더라면 제대로 봤더라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참, 예,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14절입니다. 22장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며. 이 말 자체를 보니까 벌써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장소적으로 이동을 해서 날아가서 천국에 먼저 생명강의 생명나무를 지나서 열두 진주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는 공간적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이 있다는 게 일곱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가지 복이에요. 일곱 번째 복인데 어떤 자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현재 분산 능동태입니다. 지금도 빨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 예수의 피로 씻어낸다는 말이에요. 자, 7장 14절을 볼까요?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미 천국에서 들어간 자들은 여기 온 씻었고 희게 하였습니다. 여기는 과거로 나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는 씻었고 희게 한 자들만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낸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천국에 예?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자기의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떤 것인가? 그 반대는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있고 지어내고 있는 자는 다 박해. 성이 아닙니다. 성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성박해라고 얘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 해석을 해왔습니다. 성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외부에입니다. 외부에 그냥 외부에 박해. 이건 그걸 뭘 말하는 거냐? 자, 보세요. 성이란 말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아하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사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천국의 백성은 성 안에 들어갑니다. 모든 천국의 백성은 성 안에 들어가. 그 성 안에 살지 않는다고 했던 제가 지난주에 가르쳤죠. 사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장소지. 거기 사는 장소는 아니라고 그랬죠. 예.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지. 거기에서 사는 장, 사는 것은 성 밖에, 예루살렘 시티 밖에의 유리바닷가 근처에 어마어마한 넓은 그곳에 이 성들이 집을 짓고 다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여기는 밖에 있다는 말은 그래서 성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죄를 지는 여섯 가지의 죄를 지는 사람 다 어디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21장 8절에 그래 나왔으니까. 자, 21장 8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밖에라는 말은 저 불못,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밖에라는 말은 성 밖에라는 말, 그러니까 성 밖에 천국이란 말이 아니라 천국이 아닌 지옥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딱 세 번 나와요. 딱 세 번.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수도 나 예수는 일장에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이잖아요.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들, 일곱 교회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2장 3장 아닙니까? 이렇게 증언하게 하였는데 선언이 뭡니까?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22장 13절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을 다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했는데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땅에 예수님을 자기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인간 어떤 피조물의 이름을 들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다윗은 회개의 전형적인 모범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회개의 전형적인.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받은 게 아니라 마음에 통이하는 심령이 없으면 그 회개는 헛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죄를 지은 걸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권력 하루아침에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막 전염병이 임하자 내가 잘못한 걸 왜 백성에게 괴롭히냐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자기가 한 번 섬긴 주군이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으로서 떨어져 나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고 세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안 죽이잖아요.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배워야 돼요.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다윗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더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다는 것은 내가 다윗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또 요셉의 아들로 나왔기 때문에 자손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빛나는 새벽별이다. 광채나는 새벽 어둠에 최초에 밝히는 불, 예, 새벽에 불을 밝히는 금성, 예, 이 별처럼 빛난다. 이것은 예,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영광이 어둠을 밝히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2장 넘어가 볼까요?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런 광명한 새벽별처럼 영광스러운 자가 돼요. 2장.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봅니다. 2장 26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까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빛나는 새벽별. 영광스러움이죠. 천국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21장 24절
1장 24절 만국이 급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있다는데 기왕이면 해의 영광까지 차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당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당부하기를 뭐라고? 오십시오! 이 말을 듣는 자도 오십시오!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그냥 거저 이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이 천국에 참여라는 거잖아요. 성 밖에 지금 생명수가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이 천국에 모두가 오십시오! 성령과 신부도 얘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가서 천국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탁 끝맺는 말이었고요.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주의해라. 두 가지를 주의해라. 두 가지를. 첫째,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다 거기다 보태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거니까 그러지 말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서 성으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여 버린다. 이게 뭐예요?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재앙을 받으면 지옥 갈 것이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못 참여한다는 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보태거나 더하거나 너무 빼지 마시고 완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 있는 대로 할렐루야.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안 믿어도 믿어도 상관없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재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예, 일곱 이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어마어마한 지혜강천, 그 다음에 인간들을 파괴하는 이 수많은 재앙들, 재앙. 제가요 덧붙여서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세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에스겔서 제가 강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끝나고 요한계시 강의 에스겔서 강의를 지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에스겔서 보면 그 말이 엄청 나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먼저 치게 되는 게 이 세 가지로 칼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고요. 기근을 통해 죽이고요. 전염병을 통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비가 잘 와요, 안 와요? 비가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오고 있죠.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계속 있었으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북 통일의 물꼬를 열었다고 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젊은이들은 뭐 70, 80%를 찬성하고 어른들은 또 나이 드신 분은 그 반대하고 막 이러는데 잘한 점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번외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20절, 21절 주 예수님에게 이제 예,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증거한 이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여기도 직설법 현재 중간대입니다. 스스로 가고 있다. 내가 진실로 아멘. 이게 진실로는 헬라어로만 아멘이야. 아멘. 신속히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고통받는다고 주일 열심히 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속히 간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님 속히 오신다면 할렐루야. 예,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사시고. 예, 이렇게 우리의 화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냐? 다시 요한계시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계시 1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분이 주 하나님 전능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지만 장차 올 자. 이게 누구예요? 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장차 누가 근데 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주 예수님이 오고 있잖아요. 주 예수님이 누구다? 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99.9%가 모른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것만 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0절 20장 28절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딱 얘기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믿어야 귀신이 있단 거 그냥 제압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단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귀신이 있단 것에 우리가 제압돼가야 돼요. 우울증 걸릴 리가 없어요. 저 보세요.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네? 눈에다 불을 켜고 네? 악한 귀신하고 싸워야지. 네? 그냥 맨 센티멘탈 걸려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이렇게 전투적인 자세로 한번 살아갈 것 같아 나는. 네. 네. 우리는 주 예수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니 할렐루야.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을 여호와께서 구약성경 하고 있다고.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구약시대는. 그런데 신약에는 뭐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좌에 그분이 앉아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계신다를 아는 거죠.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야 할 겁니다. 마지막 이제 축도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모든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자들과 함께. 예. 제가 마지막 인사하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목사님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따르네요. 여기에 이것 갖고 만든 거예요. 이것 갖고. 여기 있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것 갖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 그건 모르셨죠? 어? 인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뭐 성도 모두에게 이렇게 하는 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갖고 만든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빌어주는 거니까 이것이 축도와 같은 거예요. 축도는 아니 축도는 대지상적인 목사가 하는 것이고 인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맺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